인공 눈물을 사용해도 안구 건조증이 나아지지 않아 병원을 찾은 A씨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쇼그렌 증후군의 증상과 생활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입이 마르고 눈이 건조한 증상이 발생하는 만성 자가 면역 질환으로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나타나는 증상에는 안구 증상, 구강 증상이 있는데 위 증상이 3달 넘게 지속된다면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 검사 후 위 항목 중 일정 개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면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합니다. 생활 가이드로는 물 자주 마시기, 실내 습도 유지하기, 눈 건강을 위해 생활 습관 개선하기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쇼그렌 증후군. 증상을 숙지하고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